B시리즈 3. 물질이 파동이라고? 빛은 웨이브이고, 웨이브, 파동이면서 동시에 파티클, 입자다. 이것도 놀라운 얘기지만 오늘은 더욱 황당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. 물질도 파동이다. 가 그것이다. 우리 각각은 누가 봐도 물질 덩어리다. 그런데 우리가 파동이라면 물결처럼 출렁이며 움직인다는 얘길까? 우리는 음파가 파동이란 것쯤은 알고 있다. 내가 무대에서 노래하면 음파는 동시에 여러 곳에 도달한다. 청중들이 동시에 내 목소리를 듣는다. 다시 말해, 파동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한다. 음파처럼 우리도 파동이라면? 어느 순간 안개처럼 스르르 풀어져서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면 어떨까? 이런 놀라운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은 프랑스의 과학자 드브로이다. 물질이 파동이라는 물질파로 유명하다. 빛이 파동이면서 때로는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물질도 입자처럼 보이지만 마치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물질파다. 겉으로는 파동처럼 보였던 빛이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분명 입자처럼 보이는 것들도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. 아인슈타인도 극찬한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다. 동전의 양면처럼 입자와 파동은 결국 하나고 빛과 물질도 결국은 하나라는 얘기. 빛이 파동이란 걸 증명한 실험이 바로 이중슬릿 실험이다. 그렇다면 물질이 파동이란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? 물질을 이중슬릿에 쏘아 스크린에 간섭 무늬가 생기는지 보면 된다. 그래서 과학자들은 빛이 아닌 전자로 이중슬릿 실험을 했다. 이중슬릿을 향해 빛 대신 전자 알갱이를 하나씩 쏜 거다. 이것은 실제로 일본의 토노무라 교수의 실험을 기록한 영상이다. 놀랍게도 전자들은 결국 간섭 무늬를 만들어낸다. 하나하나의 전자는 분명 독립적으로 행동했을 텐데 전체적으로는 마치 파동이 만들어낸 것과 동일한 간섭 무늬라니. 전자들끼리 서로 짠 걸까? 다음 영상을 보자. 축구선수가 이런 식으로 공을 차면 당연히 공은 두 무더기로 모인다. 축구공은 누가 봐도 커다란 입자니까. 그림에 있는 건 축구공처럼 생긴 버키볼이란 이름의 분자 모형이다. 탄소 60개가 마치 축구공과 같은 결합구조를 가진 신기한 분자로 그 크기는 약 1나노미터. 실제 축구공의 1억 분의 1 크기다. 1999년 오스트리아의 한 과학자팀이 이 버키볼이란 분자로 이중슬릿 실험을 했다. 아까 영상에서처럼 골대를 향해 계속 이 작은 축구공을 찬 거다. 결과는 어땠을까? 간섭 무늬가 또 나타났다. 공이 두 무더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무더기로 쌓였다는 얘기다. 하나의 입자가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지 않으면 간섭 무늬는 나타나지 않는다. 그것이 이중슬릿 실험에서의 광자든 토노무라 교수의 전자든 또는 버키볼과 같은 분자든 하나의 입자가 동시에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해야 간섭 무늬가 나타날 수 있다.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축구공 버키볼은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한 걸까? 그렇다. 우리는 버키볼이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했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. 하지만 아쉽게도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 따르면 물질이 커질수록 파동성은 약해지고 입자성이 강해진다. 현실적으로 축구공이 파동처럼 행동하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다. 지금 일군의 과학자들이 바이러스로도 이중슬릿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. 바이러스는 대략 0.1마이크로미터, 버키볼의 100배 정도의 크기다. 만일 바이러스로 성공한다면 그 다음에는 아메바나 유글레나 같은 단세포 생물로도 못할이라는 법은 없다. 단세포 생물이 간섭 무늬를 보였다면, 그리고 슬릿을 통과한 이후에도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? 두 개로 쪼개진 후에 다시 합쳐진 것도 모자라 살아있다고? 정말 대량 난감이다. 자, 오늘의 결론. 이 세상 만물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.